인스타그램의 새로운 알고리즘에서는 팔로워 수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 뜻은 여러분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우 엔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2019년 버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느꼈던 업데이트 이후 느꼈던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에,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제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은 54K 팔로워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일했던 회사, 그리고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인스타그램을 관리하고 있고, 예전 회사에서 팔로워 0명부터 14K까지 키웠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는 팔로워 8,000명을 일주일 만에 만들어서 52K에서 60K로 만든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브랜딩을 컨설팅해주고 브랜드를 디벨로핑해주는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인스타그램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키워드는 interest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페이스북이 처음 나오고부터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그리고 몇 년 전에 굉장히 떠오르다가 확 주저앉은 바인 같은 여러 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여기저기서 개발되고 나오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핫하고 인기가 많은 소셜미디어죠,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 다음 포스트 인스타그램은 어떤 앱이 될 것인가,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음 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IT 기업들이 연구하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켜야 돼. 그러면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계속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 인스타그램의 명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가끔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데, 최근에 좌우로 이제 스와이핑해서 피드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테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걸려가지고 한번 인스타그램을 열었는데 오른쪽으로 넘겨야지 이제 다음 피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냥 테스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뭐 바로 앱을 끄고 다시 키니까 복구가 되긴 했는데,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지키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저들이 최대한 활발하게 이 앱 안에서 활동을 하게 만들고 싶겠죠. 그게 인스타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취향에 가장 가까운 컨텐츠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피드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하거나 오랫동안 그 컨텐츠에 머물거나, 그리고 그 계정의 스토리를 확인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런 수많은 여러분들의 액티비티가 데이터베이스로 남아서 여러분의 익스플로러 페이지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반대로 보면은 사람들에게 오래 머무르게 하는 컨텐츠가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익스플로러 페이지에 자주 뜨겠죠. 그렇게 노출 빈도수가 올라가면 그 계정으로의 유입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팔로워 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 올라온 게시물일수록 노출 빈도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10억 명이 넘는 유저들이 매일 매시간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아요를 많이 받고 댓글을 많이 받는 컨텐츠들만 인스타그램에서 밀어준다고 하면, 뭐 유명인사나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 팔로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게시물만 이 탑포스트나 익스플로어 페이지를 다 채우겠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좋아요 수도 받고, 그래야지 새로운 유저들도 오고, 그렇게 새로운 인플루언서들도 생기고, 그렇게 교체가 돼야지 계속 같은 사람의 컨텐츠만 밀어주는 거는 인스타그램 컨텐츠의 다양성에 한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에서는 새로운 컨텐츠일수록 그 올라간 시간 대비 좋아요 수, 댓글 수에 따라 그 인게이지먼트가 계산돼서 노출 빈도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컨텐츠의 취향에 맞는 사람, 그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인스타그램이 밀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팔로워 수가 적더라도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빨리 살 수 있는 컨텐츠라면은 언제든지 타포스나 익스플로어에 많은 노출돼서 많은 좋아요 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유저들 사이의 관계를 이미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계정에 사진의 좋아요랑 댓글을 많이 단다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그거를 읽고 여러분의 피드에 이 계정의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계정과 비슷한 계정들을 또는 비슷한 컨텐츠들을 찾아서 그 뒤로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팔로우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팔로우하는 컨텐츠와 비슷한 컨텐츠를 다른 계정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동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피트니스 계정들을 몇 개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들 자주 눌렀고요. 그래서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에서 올린 컨텐츠가 제 피드에 보였어요. 그걸 클릭해서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쭉쭉 내려가 보니 그 피트니스에 관련된 다른 계정의 컨텐츠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팔로우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그 계정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계정에 자주 와서 내가 올리는 컨텐츠들을 자주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내가 올리는 컨텐츠를 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나를 팔로우하고 있지만 내 컨텐츠에 좋아요나 댓글을 자주 달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내 게시물을 보게 될 확률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리 이 사람이 팔로워를 하고 있어도 제 게시물이 그 사람 피드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아무리 많아도 내 컨텐츠에 인게이지먼이 적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인게이지먼은 점점 줄겠죠. 그러니까 팔로워 숫자는 유지하더라도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팔로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작할 때 내 팔로워들이 인게이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사고 좋아요와 댓글을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올리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계정 주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컨텐츠라는 걸 인식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팔로워들한테 이거는 내 컨텐츠다 라는 게 보여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익스플로어 피드에서 내 컨텐츠가 보여도 내 얼굴이 나와 있는 컨텐츠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더 하겠죠. 나를 팔로워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팔로워하고 있으니까 나를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내 컨텐츠를 인식해서 그거에 클릭을 누르는 거. 이해가 되시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뭐 사진이나 손글씨,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예술 관련된 계정들 있죠? 직접 그 계정 주인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보다는 카메라 뒤에서 나의 뭐 작품이나 뭐 사진 그리고 그림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계정들 있죠? 그런 계정들은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강할수록 팔로워들은 쉽게 컨텐츠를 인식하고 좋아요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릴 때 팔로워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팔로워들이 댓글을 달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그 댓글 수나 좋아요 수를 보고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를 계산해서 이 게시물이 인기가 좋고 없는가를 판단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 아니면 공유하기 좋은 컨텐츠들, 예를 들어서 친구들 태그해갖고 야 우리 여기 가보자, 야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컨텐츠들, 그런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친구를 태그하고 그러면은 그 컨텐츠에 대한 유입이 더 많겠죠. 그러면 좋아요 수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댓글도 많이 달리게 되니까 그 인게이지먼트 숫자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익스플로어 페이지에 많이 보여주게 돼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뭐 그림 있고 글씨 써 있고 뭐 이런 자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옆에 넘기면은 뭐 서울 뭐 5대 맛집 뭐 여기는 꼭 가야 될 곳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 같은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러분 피드에 많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올리는 채널들이 점점 많아진 거고요.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알고리즘에서는 팔로워 수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뜻은 여러분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로워가 몇 명이 안 돼도 괜찮아요. 만 명 이하에 있는 계정들도 충분히 좋은 수의 좋아요 수를 받고 댓글 수를 받아서 충분히 노출 수를 높이고 그걸로 인해서 탑포스트에 오르고 익스플로어에 많이 노출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2019년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말투가 왜 또 이러지? 말투가 또 이상해졌어. 이 DSLR 카메라 앞에서만 서면 말투가 그곳을 넣고 싶다는 줄. PD 수첩인 줄.